염세주의적인 태도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주변과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용찬입니다. 요즘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그게 사실인지 검증을 해봤어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 철학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철학이란 게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철학자 뭐 누가 떠오르는데 그 사람의 핵심 주장이 뭐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사실 제가 대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없거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대중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저도 쇼펜하우어처럼 제 생각을 말을 할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가진 철학에 대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입니다. 권위가 뛰어나니까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개발 유튜브 영상에 함정이 있는데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저걸 고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 데일 카네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말하는 흠결 없이 공식대로 그냥 끼워 맞춰서 말하고 생각하는, 근데 그러한 식으로 스티브 잡스가 움직였는지, 카니에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대기업 영업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런 말투와 어떤 행동 양식, 인간 데일 카네기, 그런 공식으로 짜맞춰진 기계가 돼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건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사기라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조회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자 이야기를 하고 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막상 까보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발전시킬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철학적인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값어치가 커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디어크리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의 밸류가 작다고 생각을 하니 기술에는 돈을 받고 이거는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로 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반대로 돼 있죠. 자, 우리나라 최초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사기꾼이 이야기해주는 쇼펜하우어 이야기. 자,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좀 베이스로 깔고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금은 짜야 되고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적이어야 되고 용찬우는 용찬우여야 하고, 이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쇼펜하우어 철학도 그 고등학생 때 접했어요. 세계 유수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만큼 이해가 깊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복잡한 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자기가 아는 거거든요. 자기가 모르면 이제 어렵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쇼펜하우어 사상을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화하다 보면 당연히 뭐 말단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데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설명하면 대중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7년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 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책에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 표상이라는 독일어 이제 원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 representation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representation이 뭐예요? re는 이제 다시라는 뜻도 있고 강조하는 뜻도 있고 present는 뭐 선물이라고도 하고 뭐 현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pre는 앞으로 라는 뜻이고 sent는 be라는 뜻이에요. be, 있다, 보내져서 있다. 그래서 present 하면은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내 앞에 존재하는 거, 그게 현재죠.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 줄 때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present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represent 하면은 다시 보여주다,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표상을 뜻하는 이 독일어 원어를 projection이라고도 해요. projection, 투사. 그러니까 나한테 보도록 투사된 거죠. 본질은 저 뒤에 있고 프로젝트로 쏴서 우리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도록 represent 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이것만 느끼는 거지 우리가 그 진실은 느낄 수 없는 거죠. 이 T가 지금 연어색이지만
우리의 시각세포가 이 샐먼색으로 느끼는 거지 실제로 이거는 빛의 어떤 특정 파동을 반사해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 본질을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아이폰 같은 것도 이렇게 켜서 제 얼굴을 인식해서 이게 잠금이 풀릴 때 라이다 센서에서 특정한 빛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주파수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라이다 센서 빛이 또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그냥 표상일 뿐이다. 우리는 이성을 이용해서 진짜 세계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감각 세계 자체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왜곡된 정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의지가 있다. 그냥 맹목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대로 사는 거다. 고등학교 때 이 말 듣고 불교 철학과도 되게 맞닿아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맹목적인 삶에 대한 의지로서 이 유기체들이 살아간다. 어떠한 세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지대로 그냥 굴러가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쇼펜하우어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 과정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뭐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분입니다. 어떤 행복이 있어도 그 당시만 잠깐 좋지 그 좋았던 만큼 다시 우울감이나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세상은 그냥 의지대로 돌아가는 거고 인간은 금욕주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 남녀간의 사랑도 그냥 우리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다가 유전자를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삶의 의지로서 그냥 성욕이 생기는 거다. 그냥 몇 번 하고 나면 그것도 의미도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왜 쇼펜하우어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이렇게 최근에 좋아지는지 우리나라 출산율 그래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인기를 갖고 있네요. 딱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프로이트나 마르크스 같은 제가 별로 높게 사지 않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조종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상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상을 개발한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인물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상을 들어보면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뭐 딱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무실은 뭐 평수도 한 26평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거지 같은 사무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우리 사무실은 정말 내가 활동하기에 너무 딱 좋고 직원들 자리도 너무 깔끔하고 동네도 깔끔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이 반만 찼네 반이나 있네 창문이 반이나 열렸네 반밖에 안 열렸네 똑같은 것도 맥락 부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기분 나쁜지 유추해보라고 하면 맥락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 제각각으로 말합니다. 의미 부여에 따라가지고 그게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한 대로 그렇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 나한테는 진짜로 나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장점만을 먼저 봐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너무나도 집중을 하니까 본인도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항상 염세적인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본인 인생에 닥치지만 이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수용소라는 상황 정말 절망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서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통찰을 했거든요. 로고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이 한국의 지금 상황 출산율 세계 꼴찌 자살 1위 암울하죠. 누구 연예인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바로 논란 터지고 누구 연예인 뭐 건물 샀대 그러면 바로 흠잡아가지고 추락시키고 이유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나면 싫은 거예요. 근데 모두가 여유 있는 사회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였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극받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관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학벌이 안 돼서, 뭐 나는 이래서 못해. 그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절대 그거 못해요. 안 될 이유만 찾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에게. 근데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학벌이 좋지 않아도 나하고 똑같은 대학 나온 사람이, 심지어 재수해서 그 대학 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영어 교육 브랜드를 만들었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만 찾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돼요. 심지어 우울하고 공허한 노래하는 가수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고, 행복하고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수들은 실제로 그렇게 돼요. 쨍하고 해 뜰 날 찾아온단다, 그 노래 있잖아요. 진짜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쨍하고 해 떴어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진짜 공허해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쇼펜하우어가 지금 우리가 이 보는 모든 것이 그냥 representation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인 즉슨 그것을 우리가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관적인 긍정적인 의미 부여로서 그러한 무기력함과 염세주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역으로 나한테 좋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아 이게 이래서 안 돼, 저게 이래서 안 돼, 뭐 국가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고, 마빈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인터넷 사업이라는 그 분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분류 처음 하겠다고 그냥 관공서 가서 따져가지고 자기 상상으로 현실을 창조해내버려요. 둘 다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마윈 회장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죠. 왜? 주관적으로 해석을 염세주의적으로 했고, 이 사람은 주관적으로 해석을 긍정적으로 했으니까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전국민적인 욕을 먹으면 그 상태에서 무너져요. 근데 나는 거기에 의미 부여를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기로 내가 정했는데 세상이 나를 욕할 수 있고 나를 억압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상상 속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이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쇼펜하우어처럼 염세적으로 보는 거? 그거 완벽한 진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여자를 만나는 것도 우리의 그냥 맹목적인 삶의 의지로서 그냥 단순히 어떤 성관계를 하고 내 유전자를 남기는 게 목적이야. 그 목적이 끝나면 사랑이란 건 없고 그냥 찢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진짜로 될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사랑이 있고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 남녀가 사랑을 해서 평생 해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런 파트너가 나타날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지독한 여성 혐오주의자였고 실제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딱 이렇게 쇼펜하우어적으로 세상을 보는 인플루언서를 제가 사석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녀는 그냥 성적으로 끌려서 그냥 2-3년 열심히 짝짓기 행위를 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존재일 뿐이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가 만들어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담의 발로 이브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를 내 발밑에 두라는 것도 아니고, 아담의 머리털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머리 꼭대기 위에서 여자가 남자를 컨트롤하기 위함도 아니다. 항상 내 마음 가까운 곳에 생각하고 나의 신체의 일부라고 여자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나는 남녀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적으로 뭐 남자의 연봉이 이래야 되고 뭐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뭐 키가 어째야 되고 외모가 어째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남자를 판단하는 여자는 알아서 나한테서 튕겨져 나가요. 나는 그렇게 이성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여성에게 주도권을 모두 뺏기는 연애만 하는 거고 나는 그렇지 않은 연애를 하는 거죠. 나는 내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저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의린 연애하고 막 여자하고 헤어지면 울고 자기 중심이 없고 그런 연애를 하는 거고, 나는 연애를 해도 내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고, 자기가 말로써 그런 말들을 계속하면 이 주파수가 퍼져서 세상에
확언이 돼요. 나는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들과 안 된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세상에 이 에너지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여자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의 결혼식. 그 영화 보면 남자가 자기 중심 없어요.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어떤 이 베이스가 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여자한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결국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굉장히 안 좋은 남자의 표본이죠. 어떻게 보면 탈무드에도 여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집하고 포도나무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돼야 여자를 받아들여서 결혼할 준비가 된다라는 말이 탈무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우지 않고 여자와의 관계만 먼저 추구하니까 결국에 여자도 뺏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는 남자 본인에게도 해롭고 그런 남자를 실제로 여자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모든 사업이나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그 여자한테 달려드는 남자. 여자도 안 좋아해요. 남녀 다이내믹이 정말 심플해요. 그냥 그 공간에서 내가 지배권을 갖고 있으면 그 공간에 있는 어떤 여자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무조건 내 여자가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 여자가 열려있게 돼요. 그 공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에게. 클럽이 딱 그거예요. 돈 많이 내고 비싼 술 시키면 막 와가지고 막 폭죽 터뜨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 여기서 가장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성분들 하고 시그널을 보내주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자들이 그쪽 테이블로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그 테이블에 제일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외모가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냥 혐오감만 안 일으키는 그 정도의 외모면 VIP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제일 비싼 술을 시키면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 살면 돼요. 여자들이 그런 남자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그 연예인들 이상형 뭐예요? 물어보는 거 다 보세요. 자기 일할 때 멋있는 남자요. 이거 다 얘기하죠. 그리고 남자 연예인들한테 어떤 여자 좋아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다정다감한 여자, 애기 좋아하는 여자, 뭐 물론 독립적인 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다정다감하고 모나지 않은 이런 여성상을 좋아하는 걸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자기 일 집중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게 되듯이 다정다감한 건 또 보너스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로 서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어떤 여자하고든 말 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매력이 있어야겠죠. 그분은 남녀관계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눈앞에서도 다른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말 걸어서 이제 막 전화번호 뺏기고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펀더멘털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게 쇼펜하우어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 저게 쇼펜하우어한테는 맞구나. 쇼펜하우어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우울증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 저 사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했구나 하고 존중하게 되지만 그게 내가 본받을 만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일까? 는 별개적으로 내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세계관대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어떤 중요한 정성적인 자료일 것 같아요. 이 구글 트렌드를 보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인 태도, 친구도 필요 없고 잘날 필요 없고 뭐 잘나져 봤자 공격만 많이 받을 뿐이고 뭐 애써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도파민이 막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소박하게 살자, 많은 걸 원하지 말자, 성취하지 말자. 근데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야.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근데 그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뭔가를 더 성취하고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 저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소박한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소박한 삶을 원해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계속 자기는 소박한 삶이 좋고 뭐 자기가 월세 뭐 40만 원짜리 살고 자기는 뭐 그냥 별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데요. 그게 진심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내가 유명인 누구를 안다. 내가 이걸 해서 뭐 이걸 성취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잘 됐다. 자꾸 자기 주변에 유명한 사람 뭐 이러면서 굉장히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congruency가 안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 철학을 따를 수 있는데 내가 돈에 대한 한계 효용이 엄청나. 내가 돈으로 뭐 시계 하나 사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그거를 숨기고 막 검소한 삶이 좋아요 라고 설파를 하고 다니면 이게 말의 향기가 없거든요. 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돈의 한계 효용이 0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하면 뭐 김국진 씨나 뭐 박진영 씨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강연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말에 울림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 물질적인 게 행복을 처음에 엄청 준다. 다 그거를 말을 하세요. 정말 솔직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쇼펜하우어를 어떤 현실적인 행복주의자. 그러니까 욕망을 줄여놓고 내려놓음으로써 진실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진심으로 욕망을 내려놓으려면 내가 돈을 벌거나 물질적인 거를 얻었을 때 그 한계 효용이 진심으로 없어야 돼요. 그걸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출가를 하죠. 속세를 떠나야 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불교 사상에 실제로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염세주의적인 태도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주변과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우리 직원이든 내 배우자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요.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불평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로 포장할 수 있어요. 존중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행복하게 인생이 풀리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상황이 터져도 금세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기 할 일 해요. 내가 그런 사람 오늘도 봤어요. 거울로. 예쁜 나무를 보고 아 저 나무 예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뉴스 기사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저거 1년 전에 사람이 목매달아서 죽은 나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정말 속세를 떠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물질에 대해서 성취를 했을 때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물질에 대한 효용,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를 더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내가 얻는 효용을 한계 효용, marginal utility라고 하는데 이 돈에 대한 물질적인 거에 대한 marginal utility가 엄청나게 큰데 그거를 감추고 쇼펜하우어적인 척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뭐 명예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굴 알고 어쩌고 저쩌고 막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검소한 삶이 좋대. 안 맞는 거예요. 일주일에 광고 하나씩 하는 미니멀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질의 한계 효용을 0으로 만드는 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이 나한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할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게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년,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성적인 거를 자꾸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뭐 내가 입고 싶은 옷 다 사봤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다 해봤어. 차도 막 좋은 거 계약하고 집도 막 좋은 오피스텔 살고 이런 거 해봐요.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안 행복하거든요. 저 이제 나이키 신발 하나 산다고 제가 행복하겠어요? 저는 신발 평생 추가적으로 안 사도 될 정도로 신발이 많아요. 향수? 그냥 백화점 1층 옮겨놓은 것만큼 집에 향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행복이 안 느껴져요. 지금 내가 물질적인 것에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고 본능적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쇼펜하우어가 맞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굴복해버린 건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이 맞다고 생각하고 무소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거를 진심으로 자기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도 미국 부촌 가보잖아요. 명상업이 제일 활발해요. 명상. 우리나라도 제가 그런 걸로 알거든요. 어떤 명상이나 어떤 영성적인 거. 그리고 종교를 믿는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가 강남입니다. 강남구. 약 60%가 종교가 있는 걸로 알아요. 59%, 60%. 전국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거주민들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동네가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2등이 서초구인가 그래요. 물질이 더 이상 효용을 주지 않을 때 이런 영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사람이. 쇼펜하우어도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자란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물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겉과 속이 똑같이 이 무의식 수준에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진짜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영성적인 걸 바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돈이 너무 좋은데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저는 뭐 남자로 태어났으면 추가적인 돈이 나한테 더 이상 행복을 못 줄 정도로 벌어보는 거를 한번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주변이 정말 바뀌거든요. 어떤 그 원초적인 생존에 관련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해서 빚어지는 어떤 그런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참담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면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도 있잖아요. 그 다음 차원의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로 가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물질적인 거 먼저 해보시면 확실해져요. 아, 이게 믿는 거, 내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 반드시 작동하는구나. 나도 겪어봤고, 용수님 메시지로 정말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 그냥 관점 차이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관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믿는 대로 펼쳐질 거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믿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관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쁜 나무를 보고 아, 저 나무 예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뉴스 기사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저거 1년 전에 사람이 목매달아서 죽은 나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물질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어렸을 때 유복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유복했기 때문에 물질이 줄 수 있는 행복이 0이어서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의 욕구는 자신이 알아요. 내가 물질적인 거를 얻었을 때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해지세요. 그렇게 되면 가식이 없어지고 사람이 컨그런스하게 돼요. 인간 데일 카네기처럼 대기업 영업사원처럼 말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살짝 결함 있는 인간이 된다고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뭐 카니에 웨스트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천재성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 과정을 수료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맞는 얘기만 해가지고 잘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떤 삶의 맹목적인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이 흐르게 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내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세상은 있는 그대로 그런 거고 뭐 사랑이란 건 없고 섹스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수행을 하라고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줬고 이런 상황을 줬다. 어떤 절대자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는 진짜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종교의 힘인 거고요. 맹목적인 삶의 의지로 볼 것인가, 이것이 어떤 절대자, 신이 계획해 놓은 것인가. 똑같은 현상을 그냥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랍비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시련을 준 거고 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끝이 창대하게 돼요.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고 세상에 뭐 낭만 이런 거 없고 뭐 친구도 필요 없고 그냥 각자 도생이고 맹목적인 삶의 의지로 이런 거고 우리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염세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염세적으로 사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움을 선택하면
진짜로 두려워지는 거고 그게 아닌 걸 선택하면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모든 곳에 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쇼펜하우어처럼 이 세상의 어떤 맹목적인 의지들 그냥 돌아가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뭘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염세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진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어. 내가 찾으면 구해지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려. 이렇게 주관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 뭔가 해낼 수 있게 돼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직장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행복이 퍼져나가요. 이런 혁신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져요. 애플 하나가 만들어내는 부와 행복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뭐 물론 애플이 좋은 점만 있진 않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태계를 제공하고 직장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혁신가들 뒷다리 잡으면 안 돼요. 쇼펜하우어가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염세주의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통찰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진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풍요롭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I'm asking this particularly of young people that watch. Please do not be cynical. I hate cynicism. For the record, it's my least favorite quality. It doesn't lead anywhere. Nobody in life gets exactly w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get. But if you work really hard and you're ki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I'm telling you, amazing things will happen. I'm telling you, it's just true. 오늘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염세주의가 자꾸 퍼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삶은 펼쳐집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시고 내가 물질적인 거로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 행복을 마음껏 추구해보세요. 언제까지? 한계효용이 0이 될 때까지. 그래야 진심으로 맨날 자기가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막 명예욕 권력욕 막 너무 그런 얘기만 하면서 나는 명예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안 되죠. 그냥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저는 돈에 대한 한계효용이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예 0은 아니에요. 나는 0이 될 때까지 이거 일단 추구할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일단 나를 돕고 내가 잘 돼야 세상도 있는 거예요. 나를 돕고 내 가족을 돕고 내 팀을 돕고 내 팀의 가족을 돕고 이런 식으로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규모가 커져나가다 보면 전국적인 사업가가 되면 어떤 회장님들이나 정말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가수나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국가적인 재난에도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염세주의로 생각을 할지 나는 어쨌든 잘 되게 될 사람이야. 나는 지금 내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잘 될 사람이야. 나는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추구하는 거, 도전 정신을 갖는 거, 염세주의든 이거든 같은 현상을 보고 둘 다 진실을 말하는 거다. 선택은 여러분에 달렸다. 염세주의나 어떤 금욕주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에게 물어보라고요. 물질적인 걸 자기가 얻었을 때 진심으로 나는 관심이 없는지, 진심으로 내가 물질적인 걸 싫어하는지, 쇼펜하우어나 부처님처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 존재인지 내가,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인간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직업활동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왜 그걸 느끼면 안 돼요? 느껴보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더 이상 행복을 못 주는 한계효용 0의 상태로 가거든요. 참 신기하죠?
물질적인 게 계속 행복을 줘야 되는데 항상 역치가 생겨서 투여량을 늘려야 되는 게 또 하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과 진실한 대화를 해보고 세계관을 정하세요. 나는 염세주의 세계관을 가졌을 때 내가 평안해지는가? 아니면 뭔가 성취하고 도전할 때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가? 그냥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고 쇼펜하우어의 성장 배경을 보면 나는 이것도 너무나 이해한다. 나는 이쪽 입장이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세요. See you soon, guys. I got rack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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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c